아, 컴컴컴. 나랑 망마. 수어이 망마. 수어이 망마. 컴컴컴.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카오산 로드에 위치한 한적한 태국 식당. 쫄랄롱콘 대학에서 태국 아고고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끝마치고 찾았지. 원래는 평소에 즐겨 찾던 아이리시 펍을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약 2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아이리시 펍 거의 다 왔습니다. 80m. 지도 검색 중. 여긴데.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사드컵. 비어. 차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 마땅히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마치 자석의 이끌림에 의해 가게로 들어갔고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가 안내해주는 테이블에 착석했어. 뜻밖의 횡재를 한 듯 그녀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흥분하였고 절도 있는 몸놀림으로 나에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지. 그런데 그녀는 가슴이 내 어깨에 닿을 정도로 밀착하며 본인은 마기꾼이 아님을 어필하려는 듯 마스크를 내리고 주문을 받았어. 하지만 이것저것 메뉴를 설명하려는 그녀에 앞서 나는 딱 잘라 리오 병맥주를 주문하였고 내 곁에 오래 머물 명분이 없어진 그녀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뒤돌아섰지. 원래 여기를 오려고 한 게 아닌데 또 하나 뭐 먹을까? 나쁘지 않네. 아직 식전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서 맥주만 먼저 주문한 거야. 아이리시 한잔. 나에게 홀딱 반한. 첫눈에 나를 보자마자 전생의 인연을 만난 듯 갖고 있던 메뉴판을 떨어뜨린 그녀. 하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식당에 손님이 없는 모습에 그녀가 안쓰러워졌고 결국 그녀를 위해 저녁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지. 이런 나를 의식한 듯 그녀는 다소곳한 걸음걸이로 내 주변을 맴돌았고 신부 수업을 쌓는 예비 신부마냥 조신한 몸짓으로 나의 눈에 들려 애썼어. 평소에 본인을 소 닦고듯 하던 그녀가 처음 보는 나에게 미소를 발산하자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가게를 나가는 빨간 티의 남자 손님. 그 남자의 질투심과 분노도 모른 채 그녀는 내가 주문한 맥주를 갖다 주더니 일 끝마치고 온 서방님을 맞이하는 새색시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맥주를 따라주었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 판단한 빨간 티의 아재는 겸연쩍은 표정을 하며 그녀를 보지만 그곳조차 개무시하는 철벽 서빙녀. 그냥 한 번에 갖다줘도 될 듯한데 그녀는 좀 더 나의 이목을 끌려는 듯 여러 차례에 나눠서 휴지와 수저를 갖다주고는 또다시 실룩거리며 뒤태를 뽐냈어. 긴장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돌아선 그녀는 갑자기 거울 앞에 다가섰고 잠자리를 하기 전 서방님께 예뻐 보이고 싶은 어린 신부마냥 곱게 단장을 맞췄지. 그리고 평소와 사뭇 다른 행동에 그녀를 본 이웃상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상쩍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봉꾸네 얼마나 찾았다고 봉꾸네 왜 요즘 안 들어오나 오늘 얼마 팔았어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에 관한 그들의 수다는 이어졌고 내가 비록 왕기초 태국어 회화를 아직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3 옥타브음 대화 소리는 선명히 귀에 박혔지. 메뉴. 아무튼 동네 아지매들의 수다와는 별개로 서서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나에게 홀딱 봐라. 나를 보자마자 메뉴판을 떨어뜨릴 뻔한 그녀. 나의 주문으로 인해 그녀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에 저녁 식사가 될 만한 걸 주문했지. Can you recommend something? Which one is it?
팟타이? 팟타이? 아, 팟타이 궁? 팟타이 궁? 철철철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망망? 오케이 드디어 내가 주문한 팟타이 궁을 정성스럽게 조리한 그녀는 마치 신주 던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들어 나의 테이블에 살포시 내려놓았어. 장차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본인의 요리를 처음으로 맛본다는 사실에 그렇게 좀 전까지 쾌활했던 그녀도 이 순간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 각종 야채와 해산물이 푸짐하게 어우러진 팟타이 국. 특별히 나의 스태미너를 위해 인삼과 녹용을 넣는 센스를 발휘한 그녀. 딱히 쓸 것도 없는데 굳이 왜 넣었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그녀는 부끄러운지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로이 망망, 아로이 망망, 와 망망, 망망. 아, 담배 한 대 피시죠. 아, 커큰캅. 아, 커큰캅. 장사고 나발이고 뒷전인 채 병나발 불며 신세한탄하는 아지매와 묵묵히 아지매의 푸념을 다 받아주면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그녀. 대화의 주된 내용이 나와 그녀에 관한 것이란 걸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에 접시를 비우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어. 갑작스럽게 계산하겠다는 나의 말에 토끼 눈을 뜨고 달려온 그녀. 아직까지 나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힘없이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라 그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녀에게 줄 지폐 500바트에 휘갈기듯 연락처를 적기 시작했어. 더 이상 다른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것 또한 그녀에게 상처가 될 거란 계산이 깔렸지. 타들어가는 본인의 심정도 모른 채 술 마실 궁리나 하는 나에게 실망한 그녀. 내가 준 500바트 지폐에 적힌 연락처를 발견한다면 다시 만나겠지. 그때까지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커큰 컵. 아, 오케이, 오케이. 커큰 컵. 커큰 컵. 컵.